안녕하세요. 포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합의 정의와 조합의 계산 관련된 문제. 이제 순열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으니까 순열 조합 관련된 계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A108에 10번이다. 10번은 다음 같아요. 등산 모임의 회원 12명 중에서 3명의 식사 당번을 선출한 방법의 수야. 야, 여기 서로 다른 몇명 있을까요? 12명, 서로 다른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명 뽑아요? 3명의 식사 당번이야. 식사 당번이니까 이 식사 당번 뽑힌 애들 간에 구분 차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뭐 주방장, 부주방장, 뭐 셰프 이런 거 없죠? 그쵸?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다 식사 당번이야. 그러니까는 뽑힌 애들 간에 구분 차별이 없으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그죠? 따라서 서로 다른 12명 중에서 중복을 하러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3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안 되고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알겠죠? 12C3. 계산은요, 계산은 12, 11, 10까지가 10P3 순열 개념이고, 자, 3개, 뽑힌 3개들이 자리 바꾸면 안 되잖아? 따라서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3, 2, 1, 이렇게 되겠죠? 3, 4, 12, 2, 5, 10, 5, 4, 20, 20 곱하기 11, 220까지가 저 12명이 등산 모임에서요, 식사 한번 3명씩 뽑히는 서로 다른 경우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줄을 짜가지고서 밥을 220번 해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유후, 배고파. A8 D번입니다. 그쵸? D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짜거나 시간표 짜거나 이런 것들은 수학 쓰는 애들이 잘해요. 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시간표, 테이블 짜기 또는 뭐예요? 조짜기 이런 것들은요, 수학 선생님들이요, 좀 유리하죠. 자, D번은 순열조합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팁을 줄게. 팁. 봐라. MPR이 얼마입니까? MPR이요? 120. 그다음에 NCR이 얼마입니까? 21대. 이때. N 더하기 R값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나오면 또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거 원래는 이렇게 정해는 이렇게 풀어야 돼. 뭐라고요? 정해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봐봐. 정해는 MPR은 이렇게 쓸수 있죠? M팩토리얼 한 다음에 문을 열어줘요. 일단요, 뽑힌 애들은 돌고 있는 거니까 뽑히지 않은 애들 주목해라, 주목해라. N-살패 이렇게 나눠주기 순열, 이게 120이라고. 그렇죠? 됐어요? 다음 얘는요, NCR은요, N팩토리얼 한 다음에 N-살패 여기까지가 뽑히지 않은 애들이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조합은 뽑힌 애들마저도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게 이게 조합이잖아. 그렇죠? 이해 갔죠? 따라서 이게 얼마, 이것이 20이라고. 됐어요? 됐어. 그래서 변면 뭐 할까요? 변면 나누어 줍시다. 그렇죠? 개념이 없으면 잘 많이 이런 것도 틀려요. 그렇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뿅뿅 뿅뿅 대약분 되고, 여기는 알팩분의 1분의 1이야. 알팩분의 1분의 1이니까 알팩 곱해준 좌변은 알팩만 남아요. 우변은 20분의 126 남죠. 그렇죠? 알팩이 6인데 6은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3팩이 6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알값 얼마다? 3 나오네요. R이 3이니까 뭐 끝났죠.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편하겠네. R3. 그러면요, 이런 거풀때 순열 때 얘기했었다. N부터 3개 나열해서 120 되는 거니까 굳이 얘를 N-1, N-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그냥 적당한 자연수, 연속된 3개의 자연수로 곱하기로 표현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은요, 10 곱하기 12, 그다음에는요, 2, 5, 10, 3, 4, 10이니까요. 그래서 끝났네요. 그렇죠? 5, 4, 6, 예, 6, 5, 4요. 얘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얼마니까 4가요. 120 맞잖아. 그렇죠? 연속된 3개 자연수. 자, N이 얼마냐면요, N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부터 3개 나열한 건 맞잖아. 그렇지? 됐어요? 따라서 N은요, 이렇게 좀 약간은 야매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열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요, 굳이 이거 3차 방정식 다풀줄 알겠지만, N, N-1, N-2 가 120에서요, N에 관한 3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알아두세요. 다음에 이런 것들 순열의 정의, 조합의 정의대로 잘쓸수 있어야겠다는 당연한 거다. 알겠죠? 당연한 거. 이런 게 흔들리면요, 도대체 뭐 되는 게 없어. 108에 2번 봐. 2번. 자, 2번은 다음 같아. 2번은요, 2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값과 R값 구하래. 그렇죠? 2번. 2번 1번은요, NC3은요, NCO 이게 같다는 얘기는, 마 N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나 N개 중에 5개를 버리는 게 같다는 얘기는 N이 얼마나 얘기야? 8이다. 끝. 됐습니까? 얘가 저 마술 이야기다. 8개 중에 3개 뽑는 거나 8개 중에 5개를 버리는 게 같다고 알겠냐? N은 그냥 보자마자 얼마입니까? 8이에요. 그죠? 2번도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10CR과요. 뭐가 10C 얼마다? 10C? R-2가 같다는 얘기는 10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나 10개 중에서 R-2개를 버린 게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얘랑 같지 않으니까 따라서요. R과 뽑는 새끼와 뽑힌 자와 뽑히지 않은 자를 더해주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10개 중에서 벌어지니까 10개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됐어요? 뽑힌 자와 뽑히지 않은 자를 더해서 10개가 나와야 된다고. 왜? 10개 중에서 지금 R개를 뽑으면은요 R-2개가 버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알겠냐? 응? 어. 따라서요. ER이요. ER이 얼마다? 12가 되겠고 R은 얼마다? 6. 예. 10시 6과 10시 얼마 4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10시 6과 R이 6이니까 10시 얼마 4가 같다.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3번 갑니다. 3번. 3번은요. 이제 MPR이 272고요. 다음에 NCR이 얼마입니까? 1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주목.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그 위에 있던 문제 108의 D번을 조금 제대로 풀었었잖아.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할 수 있죠? MPEG, M-RPEG 나눠주면 272. 얘는요. MPEG, M-RPEG 나눠주고 또 RPEG으로 또 나눠준 게 136 해서요. 나눠주면요. 2가 되겠고요. RPEG이 R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겠냐? R 2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충분, 여봐.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관계를 알고 있다면요. 그 공식 써도 되지만 여기다 몇 팩 한 게 이놈이야. NCR에다가 몇 팩? 뽑힌 애들 간의 구분차별 R팩 뽑힌 애들을 다시 또 나열한 게 이게 바로 NPR 아니냐? 다시요. 다시 또 글씨가 왜 이래 이 젠장. 봐요. 야! 여기 있던 NCR에다가 뽑힌 애들 간의 구분차별 이걸 준 게 바로 요 순열 개념 아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이죠. 그렇잖아요. 개념상. 그쵸? 다시 NCR에다가 뽑힌 애들을 다시 나열해줬어요. 그러면 순열이 되는 거 아니야. 얘기했었지? 순열과 조합의 관계. 따라서 얘가 136이에요. 136 곱하기 R 팩토리알이 얼마입니까? 예, 272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얼마다? R 팩은 2가 되겠고 R이 얼마야? 2라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됐어요? R이 2면은 여기다 1을 넣어줄까요? 1을 넣어줘서 얘는 어떻게? 연속된 몇 개 자연수요? 두 개의 자연수 얘를 쪼개는 게 낫다고. 물론 얘도 N 곱하기 N-1이 270에서 얘네 값 구하라고 돼 있을 거야. 해설서에는. 그죠? 그런데 그래 풀지 말고 순열의 원리가 뭐야? 아, N, P, N부터 두 개 나열한 거니까 2, 7, 2를 쪼개자고. 알겠냐? 숫자를 손수분하는 것을 쪼개. 아, 쪼개. 3, 9, 27. 3 안 되네 이거. 뭐야 이거. 4 되나요? 4? 4도 안 되네요. 그렇죠? 4. 되나요? 아니, 4. 4하고요. 4. 4, 6, 24, 4, 32. 그러면요. 7, 9, 63. 그죠? 그러면요. 어, 3, 4. 두 개의 숫자인데. 그렇죠? 그러면요. 3, 3, 9. 어. 갑자기 안 잡혀 이거. 잠시만요. 3, 3. 3, 3, 3, 7, 4, 2죠? 2. 2, 2, 3, 3, 7이니까요. 어떤 놈일까? 6, 3, 18, 7, 14? 안 되는데? 7, 3, 21? 3, 3, 9.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대충이요. 좋아요. 11 곱하기, 12 곱하기 11 할까요? 12? 아씨, 안 되잖아. 이거 풀어야 되나, 젠장? 16 곱하기 15 할까요? 어, 너무, 어, 16 곱하기 15요? 안 되고요. 18 곱하기 17이요? 어, 너무 크잖아. 됐나요? 17, 16. 17, 86. 얼마입니까? N의 값?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아까? 잠깐만. 어이, 당황스럽네. 그렇죠? 2, 2. 아. 손실분해가 2, 2, 4, 63. 이게 멍충아. 계산 잘못했잖아요. 그죠? 손실분해 잘못했네. 그렇죠? 17, 86. 이렇게 얘를 쪼개서 연습된 두 개의 자연수에서 17로 금방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됐어요? 미안. 손실분해 잘못했네. 그렇죠? 이건 바로 F번. F번. 자, F1은 1번, 2번 두 개 풀고 일단 조합의 정의와 계산은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열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계산만 잘할 줄 알면 돼. 그리고 조합의 마술 잘 이해하시고 알겠어요? NCR은 NCM-R 잘 이해하시고 F1은 1번입니다. 1번. 1번은요 N-1 커뮤네이션 2가 있고요. 더하기 얼마야? NC2가 있어서 이것이 뭐니까 이것이요? N 플러스 2 커뮤네이션 2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됐어요. 자, 이것도 계산해서 N의 값 구하는 건데 N의 값 갈까요? 얘는 N-1하고요. 2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N-1하고 N-2 하고 됐어요? 다음에 2팩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2만큼 나눠줘. 얘는요. 더하기 N하고 N- 여기까지 순열이고요. 또 2로 나눠줘야겠죠. 얘는요. N 플러스 2하고 얼마입니까? N 플러스 여기까지 순열이고 또 2로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2,2,2는 약분되겠고. 그렇죠?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3N 얼마 플러스 2가 N제곱 마이너스 N 요놈이 우변이고 N제곱 플러스 얼마니까 3N
잘 써라. 플러스 이어 요것이 좌변이고 우변이고 그쵸? n제곱 n제곱 날라갑니다. 남는 건요 n제곱 남고요. 좀 천천히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얼마? 7n 되겠죠 그쵸? 다음에 2,2는 또 지워지네 그쵸? 따라서 이게 0이니까 n은 0이거나 7인데 자연수잖아요 그쵸? 얼마입니까?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냥 풀면 되겠고요. 2번 2번도 마찬가지죠. nc7인데 7인데 얼마입니까? 그냥 연습이야. 조합 연습. 6은요 이게 5대 14래요 그쵸? 5대 14 내항의 곱 5 곱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6는요 14 곱하기 얼마입니까? 14 곱하기 nc7이에요 그쵸? 됐죠? 따라서요 계산차 5 곱하기 얘는요 좀 기네요 그쵸? 길어서 좀 좋은 방법이 없나 이거? n 플러스 1 n 뭐 해야죠.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넷 다섯 n 마이너스 4까지요 여섯 개 이게 n 플러스 1 p 6이죠 이걸 뭐로 나눠줘요? 6 5 4 3 2 1 6표로 나눠준 게 좌변 됐습니까? 우변은요 우변은 14 곱하기 한 다음에요 좀 기네요 그죠? 밑에 다섯 개 우변은요 14 곱하기 한 다음에 분자가 n부터 n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 4 오 기네요 그죠? 6까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이게 np7인데 7팩으로 나눠 7 6 5 4 3 2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다 순열조합으로 나열했는데 사실 이걸요 n 플러스 1팩 6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 얼마입니까? n 마이너스 5팩 나눠서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알겠죠? 뭔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n팩을 뭘로 나눠줘요? 7팩 나눠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n-7팩 나눠서 풀어도 된다고 조합 정의대로. 하여튼 얘랑이랑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6, 5, 4, 3, 2, 샤샤샷 샤샤샷 그 다음에 위에 아래 어디 있습니다 n부터 어디까지 n부터 n-4까지 샤샤샷 샤샤샷 약분돼 버리고 남는 것은 이제 좌변은요 5n 플러스 5 다 산수야 그쵸? 5n 플러스 5 이게 좌변 요것만 남았네요 그쵸? 우변은요 7분의 14 곱하기 아이 그지 같네 그렇죠? 14 곱하기 얼마니까 이거 엠마오 엠마요 엠마오 엠마요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산수 지울게 지워버리고 그래서 써놓고서 약분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은요 7호 35N 다음에 얼마 35가 있고요 얘는요 N제곱인데 14N제곱 다음에요 마이너스 11N 아 피곤하다 14 아, 144. 154요? 154엔. 다음에 530인데요. 플러스 아, 420이요. 그쵸? 따라서 14엔제곱 하고요. 잘 쓰자. 천천히. 14엔제곱 하고 다음에 넘기면은요. 154에다가 35에 마이너스 189엔 하고요. 넘기면은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425, 420에서 35요? 385요. 420에서 35를 빼고 385요. 이것이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1달러 그쵸?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요 숫자가 너무 큰데? 얘는요 일단 왜 이렇게 숫자가 커? 14? 약분되나요? 약분택도 없죠? 얘는요 좀 쪼개봅시다. 27NN? 아니, N하고 14 일단 좀 N하고 14 N하고 14N 아 이거 좀 걸리겠네 이거 얘는요 385는요 쪼개면은 189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 산수인데 11이 몇 개 들어가요? 11이요? 35개요 그쵸? 35개 1, 2, 3, 5 동부호죠? 1, 4, 1, 4 맞았네요 그쵸? 11하고 35 이렇게 해서요 동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생각보다 좀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N은 얼마? N은 11이거나 13분의 35인데 13분의 35는 안 되겠죠 그 자연수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요? N은 11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됐어요. 산수는 좀 길었었는데 사실은 조합의 계산은 뭡니까? 순열해놓고 밑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뽑힌 애들만큼 나열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로 팩토리얼 나눠주면은 계산이 된다. 이해 갔죠? 순열과 조합의 관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계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